모니카의 친구가 주방장으로 있다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Chris Whitaker. Nice to meet you, Jay. Chef here at Pop Us Out today. 개 요리를 도와줄 주방장 Chris. Check the back leg and make. 요리 전문가답게 개 손질부터 꼼꼼히 시작하는데요. Each leg will break up. 어떻게 먹을까요? 우린 게장 해 먹는데. 실수를 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저걸 어째? 집게로 물었어요. 막 잡은 게라 지나치게 싱싱했나 봐요. I'm just gonna put a bandage. Yeah. 맛있어야 돼요. You're okay? Yeah. Does that happen often? Sometimes, yeah. 싱싱한 게를 무사히 손질했다면 다른 재료는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과 후추를 조금 넣은 튀김가루에 게를 묻힌 후 살짝 튀겨줍니다. 바삭하게 익은 게에 매콤한 칠리 소스를 조금 넣어서 묻혀주면 끝! 여기에 채소를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겠죠? 껍질째 먹네요. 이렇게 캐나다 요리는 대부분 많은 시간과 양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신선한 재료, 그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번째 음식도 완성! 달콤한 채소의 향이 듬뿍 담긴 게요리. 주방장 크리스! 정말 야, 고마워요. 고려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그 간장게장 그 색깔. 알 색깔. 알 색깔. 게요리에서 이 게딱지를 빼놓을 수는 없죠. 우리 보통 밥 비벼 먹잖아요. 여기에 쌀밥 한 숟가락 올려 슥슥 비벼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외국인들도 잘 먹나 아쉬운 봐요. 마음을 달래가며 한 입 먹는데 아, 이 맛도 일품입니다. 모니카도 게딱지 원샷. 와, 이 살이 꽉 차가지고 야 이게 뭐 이게 장어지 장어. 한국의 장어구이만큼 두툼하고 쫀득한 게살. 캐나다 게, 넌 내게 감동이었어. 와, 오, 나 지금 닭살 진짜 닭살 돋았어 방금. 아, 저 근육밖에 안 보여. 와. 닭살? 닭살. Wow, this is unexpected. To our friendship. Cheers. Thank you very much. Vancouver. Vancouver. Love you. Love you all. Visit Korea. 저와 함께한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 맛과 멋이 있는 여행. 제가 추천했던 맛집 기억나시죠? 혹시나 캐나다에 오신다면 그 맛집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정보통 in Canada!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나라 캐나다. 신비로운 야생을 만끽하며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을 담았습니다. 생생정보통 in Canada! (웃음) 2013년 가을 서해에는 꽃게가 이제 우리나라 꽃게예요. 꽃게다! 가을에 바다의 전령사 살이 꽉 찬 꽃게. 이게 대한 꽃게입니다 이게. 아 보십시오. 바다에서 식탁까지 가을 꽃게 24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폭우와 맞닿아 있는 인천의 한 수산시장. 오전부터 꽃게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꽃게철이 시작되면 늘 정신없다는 이곳. 뭐 사러 오신 거예요? 꽃게예요. 왜요? 꽃게철이래요. 지금이요? 네. 더욱 싱싱하고 믿을 수 있는 꽃게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시장을 찾은 사람들. 덕분에 가장 신이 난 건 바로 상인들인데요. 가을에가 꽃게가 제일 많이 나오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인천 해역에서 조업하고 이 포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꽃게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 품질도 믿을만하다고 합니다. 꽃게 좋네 이거. 야. 넘쳐나는 수량만큼이나 꽃게의 씨알도 굵은데요. 살이 이렇게 좋아요. 특히 올 가을 숙회는 여느 때보다 아, 껍질이 단단하고 살이 꽉 차 있어 맛도 더욱 좋다고 합니다. 오후가 되면 새벽에 조업을 나갔던 꽃게잡이 배들이 하나둘 항구로 들어오는데요. 법적으로 꽃게잡이가 금지되었던 두 달간의 금어기가 끝나고 보름 만에